자, 그다음 원형 단면의 영강봉에 3,140kg의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인장 응력에 대한 봉의 지름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단면적은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D의 제곱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4A 이렇게 됩니까? 파이분의 4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D 꼴로 놓으니까 루트를 덮어씌우면 되겠죠. 그죠? 파이분의 4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된다. 그죠? A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장 하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장 응력하고 인장 하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인장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야기할 때 시그마는 A분의 F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A 이꼴로 놓으니까 그죠? A 이꼴로 놓으니까 A 이꼴은 시그마 분의 F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10kg per 제곱미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kg per 제곱미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F 값이 3,140kg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kg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제곱미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곱미리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 제곱미리. 자,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된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루트 파이분의 그죠? 파이분의 4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시그마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14. 그죠? 314 제곱미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루트가 벗겨지면서 2성이 날아가 버리는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답이 얼마 단위는 미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가 되겠다.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22번이 됩니다. 그죠? 20mm가 된다. 그죠? 20mm가 된다. 답은 2번으로 체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정압 비열, 정적 비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P-V는 기체상수 R이 된다. 이 R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체상수 R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CP라고 하는 것은 정압 비열. 그렇죠? CV라고 하는 것은 정적 비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체상수 R 값이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BLV K라고 하면 CV분의 CP가 된다. 자, 요두 관계의 공식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체상수 R 값을 의미하는 것은 온도 1도씨 변화 시 기체 1몰의 평창에 필요한 에너지, 1몰의 평창에 필요한 에너지를 R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기체상수 R 값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로 나타내니까 킬로줄 퍼, 그죠? 킬로줄 퍼, 킬로몰, 그죠? 킬로몰, K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R 단위를 말입니다. R 단위를. 그렇죠? 자, 그러면은 킬로줄을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줄 단위로 나타내면 몰당 K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K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부 1도씨의 변화가 일어날 때 1몰에 대한 에너지, 필요한 1몰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의 단위가 줄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R 값의 단위에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R 값의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소, 수소, 품질 검사, 대상가스가 되겠습니다. 산수화,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검사는 누가 하는가? 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검사는 품질 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한다. 이 문장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장이 됩니다. 틀린 것으로 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틀린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고 검사는 1일 1회 이상 어디에서 실시하는가? 가스 제조장에서 실시한다. 이 문장도 가스 제조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액체 산소를 기화시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산소는 용기 안에 가스 충전 압력이 35도씨에서 11.8MPa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순도, 산수, 아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99.5% 이상, 자 이것은 98.5% 이상, 자 이것은 98% 이상이 되어야 된다. 98%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품질검사, 순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품질검사, 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